95번째 생일을 맞이한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가족과 지인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건배사를 위해 일어난 할아버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어학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95세 나이로 무언가에 도전한다는 말이 낯선 사람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말했습니다. 나이 60에 퇴직한 후 그동안 할 만큼 다 했다는 생각에 인생을 정리하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30년을 보내고 나니 그 세월들이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10년 뒤에 똑같은 후회를 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안녕하세요. 명상 카페 원정입니다. 산 거. 홍순지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다시 할게요. 12월 29일에 이거 하는데요. 12월 29일 일요일 명상 카페 1부는 홍순지의 연주곡 산거로 문을 열었습니다. 2019년 마지막 주말입니다. 이맘때 되면요, 계획대로 잘 지낸 한 해였나? 이렇게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그냥 묻지요. 안 그러시나요? 하지만 요가적으로는요, 다행히도 계획이나 꿈이나 희망 이런 건 갖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다행이죠? 그러니까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면 오만해지고요,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괴감을 느끼기도 하고 감정적으로 거칠어져서 나한테 도움되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세웠는데 안 됐다 이래도 괜찮으니까 계획을 아예 처음부터 세우지 말고 꿈이나 희망 같은 건 그런 건 원래 없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요가인데요. 부처님께서도 지난 과거는 존재하지 않고 앞으로 올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있으니 지금 현재에 집중해라 이 말씀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 말씀과도 이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계획을 세웠어도 사실은 상황은 항상 바뀌게 되죠. 그러면은 마음이 좀 조급해지기도 하고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 상황을 탓하거나 주변의 어떤 인연을 탓하면서 화내고 짜증내고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에 내가 이걸 못했어. 그 상황 때문에 내가 이게 안 됐잖아 라고 핑계를 대고 내가 안한 부분은 또안 보게 돼서 계획 세우는 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삶을 계획한 대로 살고 계신가요? 제 어렸을 때 꿈은요, 발레리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책을 보고 글을 쓰고 또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게 될 줄은 저뿐 아니라 저희 가족 모두 다 아무도 몰랐고요.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공부는 너희 언니가 할줄 알았다. 너는 1, 2, 3, 4, 5, 6, 7, 8, 90을 못 세서 내가 학교를 얼마나 물려갔는지 아니? 초등학교 때 그렇게 공부를 안 했대요. 근데 박사를 두 개나 할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래서 이게 일들이 계속 이렇게 성취되지 않는 일이 반복되다 보면 난 열심히 해도 안 돼. 이러면서 잘 가고 있는데도 괜히 그 길에서 불평불만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가오는 모든 일들을 열심히 하면서 아흔이 넘어도 새롭게 시작하는 할아버지처럼요. 그 상황에 맞춰서 그냥 두려움 없이 언제나 마감되는 삶이고 찰나 생멸하기 때문에 모든 게 무상하셨다고 말씀하신 그 부처님 말씀을 삶에 직접 적용하면서 그렇게 좀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즐기면서 용기 내서 하고 싶은 걸 미루지 말고 그냥 그렇게 하면서 보내는 그런 2020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감을 갖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한해잘 마무리하면서요. 내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